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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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뭐 트위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생기셨네요.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잠깐 방송이에요? 가능한가요? 네네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머, 어떻게 나 이런 거 처음 나와봐. 특히 약킹 어떻게 하세요? 아, 약킹이요? 네. 약순삭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약킹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만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유명한 남캠 분도 한번 부르긴 했어요. 진짜 엄청난 분. 아, 온다. 와, 아우라가 느껴지는데? 지금 저 찍는 거예요? 네네. 아, 저 이런 거 싫어해서. 그 뭐예요? 뭐예요? 더 이제 그만 찍어주세요. 아, 네. 나는 지금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어. 야킹 하면 이제 이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막 뛰어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주지 않나? 보통은 가지? 아, 그래? 응. 너 가네? 나? 아니. 저희 얼굴로는 힘들죠. 아, 형이 있는데 왜? 저를 아시나요, 혹시? 어? 빨리 아는 척 해주시겠어요? 왔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처음 알아서. 나도 알아보는구나. 다행이다. 저도 인터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부터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뭐 오늘 어떤 목적으로 뭔가 이 여성분들과 뭔가. 아니, 이거 그냥 친구들끼리. 친구들끼리. 제가 이런 방송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프 뽑고 받아야 돼요. 숨겨왔던 나. 감사합니다. 골프복 국룰인데 왜 안 받았어요? 맞아, 골프복 원래 받아야 돼요. 내가 처음이라 조금 아직. 골빙이 형님 오셨습니까? 여기.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는 네. 엔터하고 네. 이쪽은 이제 주둥이라는 친구고 저 와나나라라고. 우와, 아, 진짜 아, 갑자기 너무 왜 이렇게 DJ명이 저 김도진이요. 김도진님. 아, 네, 안녕하세요. 게임. 아, 저 한번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고대경님. 야, 강남 오는데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와나나라고 합니다. 저는 트위치에서 야킹을 지금 주둥이와 첫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야킹이란 야외 부킹의 줄임말이라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야외 워킹으로 야외 워킹. 부킹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야외 워킹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주둥이 골 보고 싶으신 분은 잠깐 제 방송 오셔서 보세요. 진짜 무슨 와이파이 안 터져서 와이파이 찾는 애 같아. 안녕하세요. 주둥이가 한때 형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고 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 인터넷 유명이 돼가지고 건방진 놈. 이거 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망했으면 좋겠어요. 꾸정물 같은 놈. 왜 강남에 있냐고요? 그거에 대한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지? 모르죠. 이런 경우가 있네요. 와, 아까 그 우리아랑 소통하셨던 분 저렇게 자연스럽게 여성분하고 얘기하잖아. 뭐야? 제 트위치. 너 어디가? 너 덥지 슬슬. 나 땀 오지게 나는데 지금? 그치. 형 돈 바른 석고를 한번 쳐? 어? 돈 바른 석고를 한번 쳐? 아, 치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10만원 써도 쳐줘? 10만원 계좌이체 돼요? 아니, 그니까 지인한테는 안 받아. 이런 빌드업을 하면요. 집 꾸준 놈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라도 뽑아야지, 형. 오. 닦아보세요. 빨리. 뒤에 분들 쳐다본다. 와, 개쩐다. 진짜 개쩐다, 와. 나 이런 수치진 방송하면 처음이야. 오늘 왼팔님은 어떠신가요? 야킹 가능합니까? 네. 누구야? 말만 해요. 어디죠? 그럼 이거 들고 가서. 죄송해요. 아, 네. 자, 한번 더 걸어봅시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말을 어떻게 거는 걸까? 그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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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얼굴이 딱 보면, 너무 이쁘다. 후기상 약간. 일단 반만. 아, 네, 알아보자. 잘한다. 이런 느낌. 잘한다. 저 뭐야? 근데 왼팔아, 너는 언제 집에 가? 가야겠어 이제? 아, 그래? 왜요?
아니 그냥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뭘 왼팔에 모자 던졌었어 근데? 뭐라는 게 어떻게 닮았어요? 아 뭐야 너 뭐야? 나 계속 여기서 왼팔에 대고 있어. 뭐야? 뭐야? 아니 뭐? 아니 뭐야 이거? 왼팔 근데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아니요. 옆에서 슉슉슉 씨발로만 씨발로만. 전 안주만 먹었는데. 와. 난 한 명 알아봤는데 지금 세 명이나 알아봤어. 재수 없어. 응? 어? 수현님이랑 원하는 분이랑 잘 보고 있어요. 와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혹시 그 오늘 놀러 오신 건가요? 네, 친구랑 같이 놀아요. 친구는 오늘 놀러 갔다가 롤렉스 잃어버리고. 잘생겼네요. 저 친구 저 어떻게? 궁금한 게. 네네네. 팀은 어떤가요? 훨씬 가요. 담배 한 개. 나 진짜 야킹 처음 해가지고 지금 엄청 긴장했는데. 진짜 존나 잘생겼다? 아, 저 궁금한 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30이잖아요. 아, 네, 그쵸. 클럽을 못 들어가나요? 반바지는 못 들어가. 아, 그래요? 지금 슬리퍼 입어도 저랑 사귀실래요? 만약에 제가 긴 바지랑 뭐 하나 신고 왔다. 아, 못 들어갔어요. 일단 이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양주 무조건 잡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최근에 일. 아니요, 아, 근데 내 팬 맞으시네. 팬이에요. 아, 정말 곱네. 너무 다 아, 보고 있어서. 너무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자, 아, 시간 될 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슬슬 그럼 페라리 야킹 살짝 해볼까? 페라리 야킹? 연습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젠틀해 보이지 않니? 뭔가? 그렇게 말하면은? 어, 그럼 내가 걸어가는 여자 찾아줄게. 저, 안녕하세요. 아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소개와 인터뷰를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찾다가 말 거는데? 자기소개 먼저 해달라고 말 거. 아, 그래? 형, 근데 진짜 인터뷰 해볼 거야? 아,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용기가 서지 않는다. 아, 형 왜 이렇게 휴접이에요, 형. 아, 할 수 있어? 아, 당연하죠. 뭐야.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너무 이쁘셔서 진짜. 괜찮. 연예인 아니야? 진짜 근데 제니 닮으셨는데? 진짜 괜찮으세요? 그럼 살짝만? 괜찮으세요? 아, 술 드시면 됐구나. 외파리가 성공했으니까 가자. 네. 오늘 그 두 남캠의 야킹 어떻게 보셨나요? 보잘 것 없던데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오히려 차에 탄 야킹이 더 힘든데? 차면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럴 수 있어. 더 없어 보이는 느낌? 어. 쉽지 않네요. 편집자분들이 잘 살려주시겠지? 내가 유튜브 쓴다고요? 이제 웹파리 대충 저희 마무리하고 오면은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한복판에서 제로투 치면서 끝낼까? 안 내면 제로투 가위바위보. 이런 건 하단판에 걸린다니까. 제로투 제로투 픽 8 7 뒤에서 같이 해주신다.